엿먹으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. 그렇다면 이 엿먹어라의 부정적인 어원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? 정말 많은 가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일 첫 번째는 조선시대 광대집단 남사당패의 가설입니다. 남사당패라는 광대집단이 있었습니다. 이들은 남성이나 여성의 성기를 여시라고 표현을 하곤 했는데요. 욕설이었습니다. 근데 이 욕설이 점점 퍼지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. 또 다른 가설로는 조선시대 때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가설입니다. 옛날에는 현재처럼 변호사 개념도 없었던 시절인지라 공증의 의미로 집을 구매했을 때 동네 아이들에게 엿을 나눠줬다고 합니다. 만약 다음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엿을 먹은 아이들을 증인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위함이었죠. 즉 엿을 먹었다는 표현이 집을 샀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공증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게 의미가 확장되어서 헛소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됐다는 가설입니다.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가설로는 1964년 서울 중입시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. 그때 당시 시험에서는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당시 정답으로 채점된 것이 다이스타아제였지만 무즙을 정답으로 제출한 수험생들도 일부 있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결국 학부모들은 교육청에서 무즙으로 만든 엿이나 먹으라며 시위를 하게 되었죠. 이게 전국에 퍼지게 되면서 결국 욕설이 되어 남았다는 설이 있습니다.